출발했습니다. 이재혁 선수는 에이스 결정전 경험도 많고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인데 사고가 꽤 크게 났네요. 아래쪽으로 완전히 가뒀거든요. 말 그대로. 자, 이건 지금부터 빌드 손해본 배성민 선수가 급해지면 망하는 그림이죠. 근데 이미 사실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혁은 여기에 기가 막히게 트렌 라인을 갖추고 있어요. 이재혁 선수는 다른 선수들이 괴롭히면 가끔 실수가 나오고 몸싸움에서 밀리는 거지 혼자 진행하면 실수 안 하는 선수거든요. 배성민 선수가 더 과감하게 코스를 파고 싶겠지만 까딱 잘못했다가 긁기라도 하는 날은 영영 못 따라잡고. 배성민 선수 입장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보자면 완전 극초반 사고였어서 가능성은 있는 건데 이재혁 선수가 그래도 조금 보입니다. 첫 번째 돌아간 현재 상황에서 이재혁 선수 이 거리가 지금 잘 안 좁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랙이 긴 트랙이 많은데 좀 짧은 트랙이에요. 승전 트랙들 중에서. 예. 배성민 선수가 그래도 지금까지 실수 없으면서 많이 쫓아왔습니다. 초집중해야 되는데 마음이 잘못 급해지면 오 방금도 좀 위험했어요. 날카로운 라인을 방금 진짜 배성민 선수 긁으면 긁으면 끝나요. 극한의 라인 감속관리로 배성민 선수가 많이 쫓아왔고 여기서 탄력만 잘 붙이면 붙을 수 있는데요. 오 근데 생각보다 이재혁 선수가 또 안 좁혀지거든요. 라인은 잘 타요. 아니요 좁혀지네요. 자 조금 좁혀졌어요. 그럼 마지막에 되나? 과연 마지막에 한 번 몸싸움 드래프트 거리 되나요? 드래프트 한 번에 역전각 봅니까 배성민? 아 그렸어요. 이재혁 완벽한 듀엔! 현명한 이재혁이 해냅니다! 두랩 내내 실수 안 하고 잘 쫓아가다가 결국엔 드래프트 터져야 되는 그 한 번의 코너에서 실수가 나왔네요!